근데 거기 여의도 터는 왜 그렇게 장어 많은 거예요? 근데 여의도 이게 국회 살면은 이게 국회의사당이잖아요. 예, 예, 국회의사당. 네. 그러면 이게 뒤편이잖아요. 예. 그럼 이렇게가 뻘이에요. 아, 샛강 나오는 데가? 그러니까 샛강 그 마리나 요트라고 있어. 저기 보시면 예. 그 요트 서 있는 데 있잖아요. 아, 저쪽에? 네. 저기 예. 마리나 요트인데 거기 왼쪽 여기서 보는 때는 왼쪽부터 이제 낚시가 가능해요. 아. 근데 여기가 뻘이에요.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요. 아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추 던지면은 30포가 쭉 빨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100m 이상. 예. 그러니까 장어들도 버티기 힘드니까 얘들이 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. 아, 거기 모인다? 네, 여기 물살이 안 쓰이니까. 아. 그래서 그 포인트에다 던지면? 가보세요. 자전거 타고. 지금 자리 없어요. 자리가 없어요? 아침부터 좀 지키고 있다가 자리 잡아야지. 뭐, 점심 먹고 늦음하게 갔다가. 땡볕 그냥. 아, 근데 거기 뭐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잡으신다고? 뭐, 들을 얘기는. 저녁해서 아침까지 해서 뭐 17마리 잡으시는지. 저녁 시간에도 많이 나오시구나. 2박 3일 해서 뭐 30, 40마리 하죠. 아니, 그런 분들은 30, 40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모르죠, 뭐. 자, 얘가 거기서 써?